이제 드디어 오늘 욥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좌우로 고생 많으셨어요. 인사 좀 하세요. 예, 고생 많으셨어요. 근데 뭐든지 고생스러워야 남습니다. 근데 내일부터 다시 욥기를 읽어요. 그렇죠? 성경을 지금 쭉 따라 읽는 분들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일부터 순서가 욥기입니다. 아마 10차례 이긴 하지만 욥기의 큰 흐름을 들었을 테니까 읽어 나가는데 훨씬 수월하리라고 믿습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 첫 절인 1절을 좀 보십시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걸로 봐서 하나님이 욥에게 어떤 질문을 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두 번째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첫 번째, 두 번째 질문을 제대로 파악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면 욥기 전체가 비틀어지는 우려가 있습니다. 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첫 번째 질문과 욥의 대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넘겨서 40장 4절을 좀 보세요. 40장 4절. 하나님이 쭉 설명을 이어왔죠. 어떤 설명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피조 세계, 창조 세계에 대한 주제들을 놓고 질문을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네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너 이거 왜 그런지 알아? 그 뜻이에요. 그다 듣고 나서 욥이 40장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대답을 꺼냈죠.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어떻게 욥이 대답을 할수 있겠어요? 이 천지 창조의 그 하나님의 신비, 경이로운 내용을 창조주께서 피조물에게 질문을 하는데 그 어떻게 대답을 꺼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답답하고 사실은 앵토라져가지고 꺼낸 대답이 바로 40장 4절 5절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나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있을게요. 근데 여기 인간의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이 욥의 표정과 반응처럼 하나님이 결국은 욥을 항복시키기 위해서 너 이래도 까불래? 이래도 창조주인 나한테 대들래? 그래서 욥을 입을 닫게 했어요. 근데 욥의 입을 닫은 내용을 투덜거림을 들이다 보니까 알겠어요, 하나님. 나 이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게요. 아무 소리 안 할게요. 뭐 제가 주님처럼 뭐뭘알수 있겠습니까? 또뭘할수 있겠습니까? 이러는 것처럼 보여져요. 여기 어떤 오해가 담아져 있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각자가 피조물인 주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자기 아이덴티티를 바로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건 부차적인 문제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오늘 이 욥기 전체를 통해서 그 너머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설계하신 그 궁극의 하나님의 경영, 거기까지 우리의 시선을 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에요. 만약에 욥
의 투덜거림처럼 격투기 선수가 초등학생한테 시험을 내가지고 너 이것도 못하지? 너 저것도 못하지? 너 저것도 모르겠지? 해서 항복 받아내고 많은 것이 욥기의 목적지라면 이런 책을 뭐하러 써요?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욥은 지금 첫 번째 질문에서 아무 대답을 못하니까 뭐라고 표정을 만들어내는가 하면, 알겠어요 하나님, 나 이제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게요, 이러고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번째 욥에게 폭풍 속에 질문을 합니다. 43, 6절을 보세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묶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왜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으라 그랬을까요? 지금부터 내가 너한테 묻는 질문은 너에게 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뭔가를 열어주고 뭔가를 깨닫게 해주는 게 내 목적이다. 그러니까 네가 감당 못할 아주 혼이 빠질 정도의 어마어마한 질문을 할 테니까 너 허리에 띠를 묶고 대장부처럼 단단히 서 있어야 된다, 그 뜻이에요. 뭔가 지금 히브리식의 교육 방법은, 예수님도 그 방법을 자주 쓰셨지만 이런 거예요. 야, 정답은 이거야. 어떤 문제마다 정답 딱딱딱 알려줘가지고 외워. 이런 공식이나 주입식으로 자기 백성들을 설득하지 않으세요. 항상 예수님은 질문을 하셨어요. 하나님도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고대 유대인들의 교육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질문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교육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뭘 드러내시냐 하면 하나님이 참된 지혜임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지혜라는 단어는 사실 하나님을 가르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두 가지, 물속의 강력한 리워야단과 또 지상의 가장 강력한 뱀옷이라는 존재를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이 두 존재는 지상에서 물속에서 가장 강력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감당할 만한 피조세계가 없는 겁니다. 근데 더 놀라운 반전은 창세기 1장에 이걸 다 누가 창조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은 인간에게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명령하셨죠? 다스리고 충만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정복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경영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맡기신 거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잔뜩 인생 속에 그런 위력과 강력한 힘에 찍소리 못하고 눌려가지고 허덕이는 존재가 어쩌다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리워야단을 등장시키고 베헤못을 등장시킴으로써 욥의 존재가, 아니 인간의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의 우주적 경영의 주체인가를 눈뜨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매직 카펫 얘기를 했죠. 성 안에 세계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왔던 공주에게 그 알라딘이 매직 카펫을 펼쳐서 한 번도 상상 속에서도 갖지 못했던 경험의 세계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그 광경을 보기 위해서 오늘 42장에 보면 욥이 이렇게
이야기를 꺼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제야 아주 실눈 같은 눈이 열어지기 시작해요. 아, 신앙의 세계라는 것은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 중에 하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목적은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눈 열어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고자 하는 목적지구나. 그래서 욥의 질문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는가 보세요. 3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이거 욥이 한 말이지만 사실 욥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은 앞서 누가 했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욥이 이제야 제대로 인용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38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과 세 친구들이 주고받는 세 차례에 걸친 공방전을 다 하나님이 듣고 나서 무지한 말로 뭘 어둡게 하는 자? 생각. 이건 누구의 생각이냐 하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이 생각이라는 말이 히브리 말에는 에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에차라는 말은 경영, 계획, 운영이라는 뜻이에요. 그 무지한 말로 하나님의 경영, 계획, 운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에차라는 말을 썼어요. 그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욥이 인용을 하면서 자기가 그랬었다는 것을 실토하는 겁니다. 3절 보세요. 무지한 말로 에차, 이치를, 이게 생각이란 뜻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이때까지 말해왔습니다. 안개 속에 있던, 뿌연 것 같았던, 희미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내 경험의 세계의 범주 안에서 친구들이 꺼내는 논리처럼 권선징악적인 구도와 이해 아래서. 여러분, 이 권선징악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갖고 있는 논리죠. 예를 들면 멜리데 섬에 배가 걸렸을 때 사도 바울이 거기서 원주민들하고 있다가 뱀에 물립니다. 모닥불을 피웠는데 불 속에서 튀어나온 뱀에 물려요. 그러니까 섬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가 한번 들어보십시다. 사도행전 28장 다 같이 시작.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네, 이것은 원주민 사람들이 한 얘기인데 원주민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이런 의식구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죠. 근데 그런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권선징악적인 의식구조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차가운 율법적 논리로 계속해서 죄 없는 욥을 세 친구들은 반복해서 공격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42장 3절을 보시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애차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 욥이 제대로 논리에 접어들어서 누구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궁금해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이런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까? 이 질문이 제대로 된 거예요. 율법주의에 붙들려 있던 사도 바울도 다메섹 언덕에서 뭐라 그랬어요? 두 가지 질문을 했죠. 첫 번째 질문이 뭐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게 부활의 주님을 만난 바울의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하리이까? 이 순서는 바뀌면 안 됩니다. 아주 중요한 질서죠. 이제야 욥은 그 중요한 질서에 들어선 겁니다. 하나님,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서 4절을 잘 보시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 뜻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경영과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여기가 진짜 이 욥기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욥에게, 세 친구에게 하고 싶은 하나님의 진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가장 척추 같은 중요한 본문에 접어들었어요. 6절입니다. 자, 6절을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자, 앞을 보세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화면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욥기 전체가 바로 결론이 날 수도 있고 비틀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6절은 오늘 해석에 중요한 지점이니까 쭉 들어오신 분들은 이 부분을 잘 이해하리라고 믿습니다. 자, 우선 단어 하나하나서부터 꼼꼼하게 좀 짚어가도록 하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여기 스스로라는 말은 그냥 붙임말입니다. 원문에는 스스로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거두어드리고 그 뜻이에요. 내가 거두어드리고,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뭘 거두어드린다는 얘기일까? 두 번째가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기에서 거두어드리고 회개를 한다? 그래서 이거를 문법적으로 또 히브리어로 쭉 검토를 해봤는데, 저도 이번 기회에 이 본문의 의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우선 여기서 표현한 회개라는 말은 우리가 잘못했는데 내가 고백합니다,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그 회개는 히브리 말에 특정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휴브. 휴브라는 말은 말 그대로 그냥 회개하는 거예요. 잘못을 고백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히브리 기자가. 오히려 여긴 나함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나함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위로를 받았다, 생각을 거두었다, 그 뜻이에요. 다시요. 위로를 받았다, 생각을 되돌렸다, 거두었다, 그 뜻이에요. 근데 만약에 전통적인 해석처럼 욥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했다라는 휴브라는 단어로 이해를 했다면 이건 누구 말이 맞다는 판정이 되는 겁니까? 옳지. 친구들의 지금까지의 논란이 옳았다는 얘기가 돼요. 그럼 심각한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소위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고 그건 휴브라고 써요. 근데 나함이라는 말은 위로를 받았다, 생각을
바꾸었다, 거두어들였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그랬어요. 이 티끌과 재가 뭐냐 이 말이에요. 구약엔 전통적으로 티끌과 재 나오면 아, 회개했구나 이렇게 이제 공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착시현상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티끌과 재가 뭐를 가르치느냐를 이해하려면 결국 욥기라는 책의 문맥에서 봐야 돼요. 자, 욥기 30장을 좀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갖게 하셨구나. 자, 본문을 잘 보세요. 이 욥이 자기가 겪고 있는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무엇과 무엇 같게 하셨구나? 티끌과 재, 오늘 나오는 단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티끌과 재는 회개라는 차원의 묘사보다는 욥이 겪고 있는 이 깊은 재앙과 재난과 환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문예적으로 이런 표현을 엄마들이 쓰잖아요. 자녀들이 말을 참 안 들어 먹을 때는 내가 너 때문에 속이 재가 됐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죠? 또 요즘 청년들 자주 사용하는 표현처럼 마음이 너덜너덜해졌다. 또라이한테 깨지고 나오면 마음이 너덜너덜해지잖아요. 그런 표현을 쓰듯이 지금 욥의 상황이 뭐예요? 티끌처럼 재처럼 되었다 그 말이에요. 너무 겹겹이 환란이 몰아치니까.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잘 생각할 것은 여기 티끌과 재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욥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뭐 한대요? 위로를 받았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여전히 욥의 상황은 그대로입니까? 바뀌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대로예요. 여전히 티끌과 재 같은 상황에 아직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어떻게 한다 그래요? 내가 돌이키고 내가 위로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아직 상황은 환경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어요. 그게 뭘까? 그게 뭘까? 자, 7절부터 이제 실질적인 본론인데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이 첫 번째 친구죠. 그리고 나머지 친구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뭐 하나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그 차가운 율법의 언어로 상벌징악, 권선징악적인 개념에 꽉 붙들려서 나름 하나님을 안다고 주절거리며 욥을 맹공을 퍼부었던 그것도 세 차례에 걸쳐 욥을 공격했던 이 친구들을 향하여 노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너희가 그 욥을 공격할 때 뭐 껄피다면 하나님이 너를 회복하실 것이고 너를 용서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들먹거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친구들 말이 옳았다는 겁니까? 결국 욥의 말이 옳았다는 겁니까? 욥의 말이 옳았다는 판정을 해줍니다. 결국 누구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끝에 가서 욥의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앞에 6절의 회개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회개였다면 여기서 욥의 손을
들어줄 수도 없고 들어줘서도 안 되죠.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엘리바스를 대표로 너희들이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옳지 않았다. 그것도 진노로 말씀하세요. 틀렸다 그 말이에요. 욥이 옳았다는 것을 판정성을 내려줘요. 그런데 여기 수식어가 하나 있어요. 욥 앞에 무슨 표현이 담아져 있죠? 내종 할 때는 메시아적 그림을 갖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부터 서서히 욥의 인생이라는 인물에 갖고 있는 예표적 그림자가 결국 누구로 드러나는가를 서서히 열어주시는 거예요. 욥은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성경을 또 볼까요? 8절. 그런즉 너희는 수소 일곱과 수양 일곱을 가지고, 여기도 그냥 욥입니까? 내종 욥입니까? 옳지. 내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뭘 드리라? 자, 이 번제는 죄를 대속하는 희생제사예요. 근데 누구 보고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까? 세 친구에게. 너희 가서 희생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누구에게 가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욥에게. 그 욥은 여기서 졸지에 누가 되는 겁니까?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맞죠? 욥이 친구들의 지적질과 지금까지 공방 속의 공격처럼 틀려 있었다면, 뭔가 잘못이 있었다면 욥이 제사장 역할을 여기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없죠. 그런데 특별히 이 친구들의 잘못을 씻어주기 위해서 내종 욥에게 가서 번제를 드리라. 욥은 여기서 제사장으로 더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누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친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이건 누구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또 볼까요? 내종 욥이, 8절 중반절입니다. 내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자, 앞을 보십시다. 이 기도를 보통 중보기도라고 합니다. 우리 교단에서 몇 회기 때인지는 제가 좀 정확히 모르겠는데, 총회에서 중보라는 표현을 교회에서 쓰지 못하게 했어요. 왜? 그 중보라는 표현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수식할 수 있는 표현이라. 그래서 우리끼리 하는 기도를 중보기도다 뭐다 하는 표현을 총회 결의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보통 우리의 기도를 도고의 기도라든지 뭐 이웃을 위한 기도라든지 이렇게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오로지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는, 그 중보의 기도는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기도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하시죠? 누가복음 띄워줄 수 있나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십자가에서 올려드린 기도입니다. 이 죄를 사하기 위한 중보의 기도는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기도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기도예요. 오늘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는 욥에게 누구의 그림자를 만나게 됩니까? 그리스도의 예표를 만나게 돼요. 또 볼까요? 8절 계속 봅니다.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어떻게 받으리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겠다는 거죠. 받으리니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즉 그걸 받으시고, 너희가 지금까지 우매라는 말은 망령되이 일컬었다 그 말이에요. 망령되이 일컬은 그 모든 죄값을 내가 받지 않겠다. 누가 대신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대신 받기 때문에 받지 않겠다. 그래서 구원은 공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값이 지불된 사건이에요. 구원은 공짜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자, 또 8절 끝에 보니까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여기서도 누구의 손을 들어줍니까? 욥의 손을 들어줘요. 욥이 옳았다 그 말이에요. 이제 선명하게 6절의 회개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된 겁니다. 아, 장차 먼 수천 년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희미하게나마 지금 욥을 통해서 예표적 그림자를 보이시는구나. 그림자가 있으면 그 실체는 우리 눈으로 보지 못하지만 반드시 실체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실체가 있는 거죠. 자, 이제 9절을 보십시다. 이 얘기를 듣고 그 친구들이 대만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엘리바스와 어디입니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의 그 중보적 기도와 중보적 제사를 기쁘게 열납하셨습니다. 이 구속의 그림자인 완성의 의미가 다 설명되고 나자 드디어 여러분들이 기다리던 놀라운 축복과 회복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예? 10절부터 한번 볼까요? 욥이 그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얼마를 더 주셨습니까?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이 갑절은 완전한 회복 또 부활의 상징입니다. 모든 잃었던 것들이 되돌려지는 부활의 상징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부활은 영으로만 부활합니까? 육으로도 부활합니까? 육으로도 부활하죠.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데아적인 어떤 개념의 유희, 언어의 유희, 어떤 사고의 유희에 매여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통전적이고 실제적인, 굳이 표현하자면 종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영으로만 부활하셨습니까? 몸으로 부활하셨습니까? 여러분들도 영으로만 부활합니까? 따라서 몸으로도 부활합니까? 새 몸을 입고 부활할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제 십자가의 구속의 마무리가 그림자로 예표적으로 설명이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십자가와 부활 넘어 어떤 새로운 질서, 새로운 경영, 새로운 세상, 새로운 원리가 펼쳐질 것인가, 그걸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런 물질적인 회복을 넘어서 11절을 보세요.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 이웃들이 다 형제 떠났던 이웃들, 돌아섰던 친구들, 뭐 사람이 다 잃어버리고 몸에 병이 드니까 대번 영적으로도 뭐라고 공격을 당연히 머릿속에 담았겠어요. 아, 저거 뭐 하나님 앞에 죄진 일이 있구나. 저런 사람하고 상종해서는 안 돼. 그런 사람들이 다 돌아왔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요?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슈타, 고대시대 그 화폐단이죠,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두 번째는 뭐가 회복이 됐어요? 끊어졌던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습니다.
첫째는 물질적으로 회복이 되고 두 번째는 사회적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이것이 십자가에서 출발된 기독교의 삶의 현장이고 능력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4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자, 여러분 이제 내일부터 욥기를 읽으실 텐데 내일 1장을 잘 보시면 요 숫자가 등장을 하는데 정확하게 1장에 나오는 숫자의 두 배입니다. 한 마리도 틀리질 않아요. 정확하게 두 배입니다. 이 두 배는 뭐에 대한 확증이라고요?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에 대한 확증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새 몸을 입고 새 생명을 얻는 부활의 아침과 동의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우리가 풀어내야 될 과제 하나가 남습니다. 13절을 보시면 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두었다. 원래 욥은 아들이 몇이었습니까? 일곱이었고 딸은 몇이었습니까? 셋이었어요. 그러고 보면 왜 다른 건 다 두 배인데 아들 딸은 원금 그대로일까요? 예? 왜? 여기 가슴 아픈 비밀이 있어요. 이걸 이제 뭐 재해석은 아니고 요즘 가장 그 핫한 신학자인 그 구약 신학자인데 월터 브루그만이라는 분이 이 대목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그 해석이 마음에 깊게 남습니다. 왜 다른 건 다 두 배인데 아들, 딸은 원래 숫자 그대로 되돌려 주셨을까? 소, 양, 나귀 때와 아들, 딸의 차이가 뭐죠? 그건 재물이에요. 소나 양 때는 재물이에요. 고대 시대,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데 아들, 딸은 재물입니까? 생명입니까? 그건 생명이에요. 이런 거 가능할까요? 5대 독자가 있었는데 죽었어. 너무 엄마가 가슴 아파하니까 그 다음 해에 하나님께서 슬퍼하지 말라고 한꺼번에 열 쌍둥이를 줬어요. 똑같이 생긴 아들을. 열 쌍둥이. 그러면 이런 엄마가 있을까요? 손 딱 털고 할렐루야 이제 됐네. 열 배 얻었으니까. 그게 모정을 가진 엄마로서 가능해요? 열이 아니라 100명의 아들이 생겼어도 가슴에 묻은 아들은 슬픈 거예요. 맞죠? 특별히 구약시대 사람들의 인식 속에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욥은 그 자녀들에게로 갈 순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은 욥에게로 올 수 없어요. 이것이 부활의 소망이에요. 사실은. 그러나 구약의 희미한 그림자 시대인 사람들의 이해 속에서는 이 본문이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되돌려지지 않는 슬픔이에요. 그렇죠? 10명 원래 숫자 그대로 받았지만 되돌려졌지만 사실은 앞서 죽음이 되어 재난 가운데 떠나간 10명의 자녀들은 되돌려지지 못해요. 그럼 무슨 얘기일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돌려지지 않는 슬픔으로 남아요. 근데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 슬픔이 누구로서의 슬픔이냐 그 말이에요. 이웃집 아저씨로서의 슬픔일까요? 이웃집 아저씨도 조금 슬퍼할 수는 있겠죠. 아이고 뭐 어떡하냐.
세월이 가야지. 너무 슬프고 힘들겠다, 그 부모들이. 그런데 욥은 누구로서의 슬픔이에요? 아버지. 아버지로서의 슬픔이에요. 여기 어머니는 이상하게 등장하지 않아요. 아버지로서의 슬픔이에요.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장차 이 죄악에 죽어 마땅했던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셔야 하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욥의 가슴에 미리 심어두는 겁니다. 그것을 독자들로 하여금 읽게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여러분? 오늘 내용이 이렇게 얕질 않습니다. 욥은 누구로서의 슬픔이라고요? 아버지. 그래서 욥의 가슴에 되돌려지지 않는 슬픔으로 욥기를 마감케 함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욥으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예표적 성격과 함께 누구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이 땅에 아들을 보내셔야 되는 하늘 아버지의, 아들을 잃으셔야 되는 하늘 아버지의 슬픔을 그 질서 속에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 얘기예요. 믿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14절.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 이 비둘기라는 뜻인데, 비둘기의 그 새가 갖는 의미는 애정이 깊은, 사랑이 깊은 그 뜻이에요. 그 씨야, 향기, 아름다운 향기라는 뜻입니다. 셋째 딸의 이름은 게렌 합북, 아름다운 색깔, 아름다운 색깔. 혹 딸들을 낳을 계획이 있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소개를 툭 조금 먼 거리에 던져놓고 여기 이상한 지점이 발견돼야 돼요. 뭘까요? 아들 일곱은 숫자로 처리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런데 고대 시대에 여인에게는 유업도 나누어주지 않을 시대인데 딸들에게는 유업을 줘요. 딸들에게도 아들과 똑같이. 그리고 딸들의 이름을 밝혀요. 이 결말이 갖는 해학적 의미가 뭘까요? 저는 이 대목을 읽다가 빙긋이 미소가 나오더라고요. 참 하나님 장난스럽다. 이것이 부활 이후에 저놈의 새롭게 열릴 경이를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나라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원리. 이 땅에서는 가장 작은 자요, 가장 천대꾸러기요, 가장 미말의 존재였던 이 여인들에게도 이름 하나를 명명해 주시면서 의미를 부여해 주시고 유업을 함께 누리도록 설명으로 끝나는 것은 우리가 마주할 새로운 나라는 그런 나라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권력이 휘두르는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나라는 새로운 질서, 가장 누추하고 작은 자도 하나님의 종교에 붙들려서 영광스러워지는 나라. 믿습니까? 그 미래적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욥은 정확하게 미래를 미리 산 사람이에요. 그 그림을 우리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이것이 아들들이 덜 중요해서도 아니고 아들들과 똑같이 고대 시대에 유업도 없었던 여인들에게 이름 하나를, 의미 하나를 들추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오늘도 이 말씀이 욥의 결론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남은 시간의 결론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